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저는 계속 영상 편집만 하면서 지냈답니다.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편집이 안 되고 편집을 하면 영상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집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거의 그냥 저희가 그냥 헛소리하는 대화 위주의 영상 촬영분이어가지고 대화한 거를 하나하나 다 듣고 이거를 살려도 될까? 지워야겠지? 이거를 올렸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고민하고 거의 뭐 방송업계 종사자만큼 고민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지금 해왔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큰 일이 생겼답니다. 건강을 좀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 첫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오랜만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초는 CMP 프로폴리스 라인으로 했거든요. 중국에 요거를 챙겨갔는데 중국의 온도, 습도와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델피어 아쿠아 테카 카밍 선 세럼입니다. 발랐을 때 촉촉해가지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지금 계속 짜매고 있는데 인스타 보는데 단발 펌이 유행이래요. 내가 가기 전에 파마를 해야겠다 하고 미용실 갔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폭탄놀이 수준의 단발 펌을 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좀 많이 당황해하시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스타일 변화를 하고 싶은 거면은 레이어드 컷을 한번 해보셔라. 웬디랑 윈터 머리라는 말에 또 제가 혹해가지고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 완전 병지가 된 거죠. 레이어드 컷이 약간 폴폴 날리는 좀 가벼운 얼굴을 감싸는 느낌이잖아요. 전 항상 똑반발하다가 그런 달라붙는 머리를 하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느끼하고 갸륵한 거예요. 여행 내내 머리가 많이 신경 쓰였거든요. 고데기도 해보고 했는데 차라리 고데기 한 게 낫더라고요. 뽕실하게. 귀국하자마자 또 바로 미용실 가서 저 파마를 꼭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레이어드 컷 한 상태에서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안 됐어요. 뽀글뽀글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세요. 학교 다닐 때 샤기컷, 울프컷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샤기펌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이 겁나 습해요. 황희의 브이로그 편집 마저 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첫 출근했으니까 맛있는 거 좀 사먹이고 싶어가지고 시켜 먹어볼까 하는데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프레드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제법 맛있더라고요. 피자 도착했습니다. 안반 피자 미디움 사이즈 시켰고요. 요거 뭐냐 페퍼로니 반 쉬림플렉스 반 이렇게 시켰습니다. 새우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언제부터 가까우신 거예요?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의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드디어 마쳐가지고 오늘 저녁에 영상 올리려고요. 편집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영상이 거의 200기가였어요. 4K로 안 찍었거든요. 영상을 너무 많이 찍었고 국내 정서에 맞는지 판단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출근 3일 차입니다. 전날은 그냥 녹았습니다. 증발했어요. 사라졌다. 퇴근하고 눈 뜨니까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오늘은 간만에 뽀송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고 싶은데 출근 준비하는 중입니다. 잘 있어요.
아이폰 사용하는데 저 친구가 대가리가 얘 아니면 주문이 있어. 저는 군단이에요. 족보 아니고 군단. 왜 쟤네 쪽처럼 자기들 족보기라고 놀아내리고 달아달라고 그러는데 미치들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존나도 잘못한다는 거죠. 그냥 존나도 지금 말하고 놀랍게도 그 배우에는 박자는 네 사람의 다섯에 파워가 있었죠. 이 마세는 무슨 회사? 형, 이제 제가 형 옆에 딱 붙어있어요. 제 목표는 형이 안전하게 여기서만 거치는 거. 저번 주에 샀는데 택배도 왔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뜯고 일주일 동안 방치했다가 오늘 드디어 뜯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뭐 샀냐면요, 일단 영양제, 루테인이랑 자로 진류상균 두통 샀습니다. 요거는 쿠팡에서 샀고 요거는 필리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소분통? 요거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르미치약, 사과향이라나? 좋을 것 같아서 사왔고요. 두 개 사면 조금 할인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통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 케이블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너무 더럽기도 하고 하나가 없어졌어요. 제가 충전 케이블을 실내용, 실외용 해가지고 두 개로 구분해서 쓰거든요. 밖에 들고 다니면 너무 금방 더러워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구분을 해서 쓰는데 실내용, 제가 집에서 쓰는 케이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케이블을 샀습니다. 1m짜리. 이렇게 샀고요. 터졌나? 사과 냄새가 나는데? 에? 사과 냄새.
아침은 지중해식 샐러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택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시켰냐면 계란 다 먹어가지고 한 판 시켰고요. 그 샐러드 해먹으려고 크랩이랑 방울토마토랑 오이 5개 샀습니다. 퇴근하고 구워 먹으려고 소고기 2팩 샀고요. 종갓집 파김치 그리고 물티슈 하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미쳤다. 펀지 본드로 붙여봤는데 본드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이거는 재구입을 하려고요. 그릇도 본드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에서만 쓰는 거라서 티나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쓰려고요. 지금 반지 사려고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큐엘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가사몰보다 이큐엘이 더 싸서 왜지? 이큐엘에서 사야겠어요. 이큐엘 12% 장바구니 쿠폰 써가지고 정가 86,000원이었는데 75,680원이 됐습니다. 결제수단 행사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려고요. 여러분 제 채널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남녀 좋아하네. 아이돌 목병에 아, 빨대 뽑는 거 있잖아. 목병에 대기실에서. 집에 갈 때 보면 킨지한테 질려가지고. 아니 다이소가 참 좋더라고. 손만지기 이거. 미친 듯이 다 왔다. 이거 그 찍기네 그냥. 아, 서류 찍는 거. 공부할 때 써야 돼. 공부를 또 해? 이제 영어 공부해야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일밴드 그 안경집? 야 안경집 귀여워. 야 나 이거 클러치 같지? 드레스에 드레스는 없지만 이거 뭐야? 칫솔꽂이? 이거 뭐 이거 보자마자 니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야 중국에서도 어머 귀엽네요. 이게 뭐야? 뭔데? 이거 컬러가 진짜 예쁜 거야. 이게 오렌지 스트릿의 상품 샵인데 내가 이거 다 챙겨놔. 다 챙겨 컬러 달라고 거기 없자처럼 마늘 보소.